냉장고를 아이고 이제 들고 가려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 넘어지든가 빵꾸 끼든가 둘 중 하나만 해 하나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는 어디야? 아니 이거 내가 개구리가 됐어? 아니 이거 무슨 아이고 아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분명히 어제 저녁에 토끼님이랑 도티형이랑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재밌게 보고 집에 와서 수박을 먹고 꿀잠을 잤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개구리가 됐다. 아 그래 꿈이네 꿈. 아니 근데 개꿈이면 개꿈이지 개구리 꿈은 또 뭐여? 그리고 개구리를 줄 거면은 어? 좀 다리도 튼튼하고 그런 개구리를 줘야지. 어디 배만 뻘똥 나오노? 이런 허접한 개구리를 줬어. 뭐야 빵구는 왜 껴? 아이 뭐 어차피 꿈이니까 좀 있으면 깨겠지 뭐. 보자 이것들은 또 다 뭐여? 여기가 집이야 창고야? 너 왜 이런 데 사냐? 꿈에서라도 좀 금수저 개구리로 태어나지. 이봐 TV도 안 나오잖아. 아니 무슨 이런 불쌍한 개구리 같으니. 야 그 빈 깡통이잖아 버려 그거 버려 붙자 슛. 볼은 나의 친구 슛. 야 축구공을 손으로 드는 사람이 어딨냐. 너 퇴장이야 퇴장. 오 게임기 잠깐만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꿈에서 빨리 깰 수 있지 않을까? 뭐야 다 고장났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압니까? 라디오라는 거예요 라디오. 와 이거를 여기서 볼 줄이야. 개구리 댄스. 자판기도 있고요 자판기에 뭐 생선도 있고 도끼도 있고 뭐야 이거 뭐하는 자판기야. 야 아이고 야 이런 백급 개구리 같으니. 짯! 오! 뭐가 나오네? 근데 왜 너 손에 아무것도 없냐? 너 방금 뭐 먹었잖아. 개굴? 하긴 뭐 꿈인데 뭐가 말이 되겠어. 야 이 그림은 누가 그렸지? 개구리 잘 그리네. 자 오늘도 저희 개굴 택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개굴. 가다다다다다다다 점프! 빠야빠야빠야! 아 이거 왜 꿈에서 안 깨냐 지루하다. 꿈에서 깨자 이제 그만. 여긴 뭐지? 자동차가 있네? 자동차가 왜 아, 실내에 있어 이거. 아이고 뭐야? 오 요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있구만. 개구리 튀겨 먹으면 되겠다 개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다 좀 꺼내달라 개굴. 저 위에 냉장고가 있네? 개구리는 뭘 먹고 사나?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는데? 자,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밟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생각보다 편하구만 이거. 움직이는 침대야 침대. 좋았어! 으아! 아이고 올라왔다. 야 이건 뭐야? CCTV? 화장실에 CCTV를 이 개구리가. 야 그나저나 이거 냉장고 열어보자. 뭐 있냐 여기? 저... 뭐하냐? 아니 냉장고를 열어보랬지 누가 냉장고를. 아이고 이제 들고 가려고 뭐하는 거야! 아이고! 왔다. 난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뭐야 냉장고 안에 통통 피었네? 호이야! 아이고 야 이제 올라오는 거는 쉽네. 또 잠깐만 저거는 AK? 아니 이게 뭐야. 빵야 야 아무리 개꿈이라지만 아니 개구리 꿈이라지만 개구리가 AK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개굴? 빵야 여기는 특수부대 개굴 본부 나와라 적을 확인하겠다. 드리번 지금이다 돌격! 빵야 어이 깜짝이야 뭐야 문이 열리네? 뭐야 이거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인가. 아니 왜 꿈에서 안 깨는 거야 이거. 뭐 자꾸 이상한 것만 나오네. 아 요거는 로켓 같은데 뭐지 이게? 저기요 탈 수 있나요? 으쨔 아이고 개코닥. 저 위에 간판은 뭐야? 영웅이 필요하십니까?
야, 무지개 색깔 예쁜 차도 있고요. 운전대나? 그리고 아이 뭐야? 핸드폰? 모든 개구리는 F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 15도, 맑음, 뉴스. 호수의 상어가 자유다? 야, 이거 개구리도 살맛 나겠네. 개구리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 보자. 핸들이 반대쪽에 있네? 뭐야, 그러면 여기는 뭐 영국 아니면 일본이란 건가? 일본일 리는 없고 영국인가? 자, 가보자. 우와, 왔다 왔다. 뭐야. 오이? 우와, 운전이 된다. 가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오! 대박! 아니 뭐 도시가 있어. 와! 아이고. 아니 여기는 대체 어디야? 일단 밟아. 밟아보자. 야, 이게 얼마만에 운전이냐. 출발. 이 차가 고물인데 이거? 핸들 돌리기. 야. 고장났나? 아, 여기 또 마침 다른 차가 있네. 요거 타면 되겠다. 아, 핸들이 반대쪽이었지. 아이고. 오케이, 출발. 부앙. 우와, 이게 뭐야. 오, 체스판이 있어? 아, 꿈이 맞긴 맞나 보다. 이런데 체스판이 뜬금없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뭐 체스를 같이 할 사람도 없네. 아, 사람이 아니지, 개구리도 없네. 우와, 놀이터다, 놀이터. 떼용.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봐요. 떼용. 아! 넘어지든가 빵 굽기든가 둘 중 하나만 해, 하나만. 여기 또 장식품 같은 것도 있고. 오, 뭐야, 타임 트라이얼? 핸드폰에 뭐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됐는데? 해킹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여기서 뭐 경주 같은 걸 할 수 있나? 시간을 기록하는 어플이네요.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고. 잠깐만, 차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나? 그래, 이 차를 타면 되겠구만. 할 것도 없는데 잘 됐다. 한번 가보자. 붕붕붕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가봅시다. 자, 여기는 핸들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쪽 라인에 서가지고 출발하면 되겠지. 차선이 반대니까. 자, 가봅시다. 뭐야. 아, 시작해야 되네. 가자. 시작했다. 고고고고고. 하나 통과하고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커브. 아, 좋아요. 야, 이거 버스도 있네? 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됐을 텐데. 좋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방. 와, 여기 개구리 주민들도 많네? 아, 개구리 꿈이라고 이거 주민까지 개구리일 줄이야. 야, 하긴 개구리가 사람 틈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개구리끼리 사는 게 낫지. 자, 여기서 좌회전. 오케이, 꽤나 달려야 되네. 자, 1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밟아라! 오케이, 브레이크 좋고. 아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디야? 잠깐만, 여기 어디로 가야 돼? 다 온 것 같은데? 저기요. 잠깐만, 저거 왜 통과 안 됐어? 아니, 이런, 이거 반칙이잖아. 나 저거 분명히 통과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술을, 아이고, 이런 식으로 술을 쓴다 이건가? 깨끗. 야, 나 이거 인정 못해. 이 꿈에서조차 내가 불공정한 일을 당할 줄이야. 야, 꿈에서 깨지 마라. 나 이거 클리어하고 간다. 오케이, 출발. 고고고고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재빠르게 들어와 주지. 자,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으면서 커브 돌아주고. 그렇지,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개구리야 힘내라. 다리도 부실하면서 운전이라도 잘해야지. 좋았어, 순조롭게 가고 있고. 누가 길에다 쓰레기를 버려놓은 거야 이거? 개구리들도 이거 개판이구만. 자, 아직 1분이 채 지나지 않았구만. 아까는 1분 넘었었는데. 좋았어, 기록이 좋습니다. 이 공은 또 뭐야 이거? 얘들아, 저 축구를 길가에서 하면 어떡하니? 큰일 날라고. 자, 고가도로 진입.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정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차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차에 좀만 버티라. 다 왔다. 좀만 더 가면 된다. 거의 끝났어. 꼬린이 아닌가? 안 끝났나?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오? 1분 30초가 지나고 있는데. 아, 저기네. 꼬린 지점. 다 왔다. 가라! 이케! 아하! 뭐야?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야, 차 멈춰봐. 오케이, 진정해. 잘했어. 무슨 모자를 보상으로 받은 것 같은데. 야, 보상 어쨌니? 벌써 팔아먹었니? 와, 여기 그나저나 차 짱 많네? 대박, 내가 왜 저런 똥차를 타고 운전을 했지? 좋은 차가 있잖아. 이거 있어, 많이 보던 차인데?
답상 좋았어. 야 근데 꿈에서 지지리도 안 깨네. 뭐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돌아다니면서 한번 개구리들을 살펴봐야겠는데. 나 말고 다른 개구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자 개구리를 찾았어. 개구리가 개구리를 찾아서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 개구리 발견. 끼 거기서 쉬어 거기서 쉬어. 아이고 아이고. 야 사람이 지금 차 타다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지나가? 어이 개구리 개구리. 아, 아. 어, 괜찮나? 어 아저씨. 어?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아저씨. 어? 지금 날 무시했어? 야 내가 진짜 사람한테 무시당했으면 이야기를 안 해. 어 개구리가 개구리를 무시해?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어? 이야 이 녀석 어차피 꿈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다. 살아있나?